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3월 6일.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나왔습니다. 대권 반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윤석열 총장에게도 정치의 초년병이기 때문에 풀어야 할 어떤 요소가 숙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글을 조선일보 최우열 기자가 아주 심각하게 기사화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아니고 동아일보 최우열 기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동아일보의 최우열 기자가 윤석열 총장이 풀어야 할 세 가지 숙제라는 제하의 기사를 썼는데요. 윤석열 사태 이후에 야권하고 적폐수사 반감 해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지율 반짝하다 끝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시대정신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구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향에 온 느낌이라든가 그런 인연을 강조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정치인 윤석열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를 스스로 꺼내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야권 대선주자 여론조사 선호도 1위인 윤 전 총장. 이제는 그야말로 여권입니다. 야권입니다. 이 윤 전 총장이 현실 정치 한 걸음 더 다가섰지만 일부 야권 인사들은 마냥 반기는 분위기는 많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문재인 정부의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른바 적폐수사의 선봉에 서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난 정부들의 인사들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많이 지난 정부 핵심 인사들을 구속시킨 악연을 맺었습니다. 수사팀장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물론 윤석열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가 수사의 원칙 따라서 갈 길을 갔지만 그러나 적폐수사의 선봉에 서서 선봉에 쓴 사람은 누구냐? 박영수입니다. 박영수가 특검의 수사팀장을 시켰기 때문에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적폐수사라는 그 선봉에 섰다는 그러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친박계 출신의 한 전직 의원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수사로 고통을 겪은 전 정권 인사가 한두 명이 아닌데 박 전 대통령의 고향에 가서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비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날 일부 야당 의원은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정부 인사들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도 수사했다는 명분으로 이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 신문은 이 기자는 지적합니다. 친이계로 분류했던 권성동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 이명박계입니다. 윤 전 총장이 문 대통령 측근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했으니까 야권 지지자들도 그 양쪽을 다 보는 것이라면서 윤 전 총장을 옹호했습니다. 또 야권의 다른 우려는 윤 전 총장이 반기문 시즌2를 연출하지 않을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윤석열 대망론을 기대하면서 야당 정치인들이 윤 전 총장에게 힘을 집중했다가 정치 초보자인 윤 전 총장이 실언을 한다든가 또는 초보 정치인이 범할 수 있는 실수를 잇따라 만약에 노출하게 된다면 대선을 코앞에 두고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어떤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7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나 지난해 황교안 전 대표 등 고관 출신들이 대선 직행을 노리다가 종합예술의 장인 정치판에서 한계를 드러내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반기문도 실패했고 황교안도 실패했는데 혹시 윤석열 총장이 이 종합무대에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떨까? 그 한계가 나올까 안 나올까?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생각인데 반기문은 꽃길을 걸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꽃길을 걸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은 처음에 검찰총장까지는 꽃길이라 할수 있지만, 그는 검찰총장이 되자마자부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되자마자부터 꽃길을 걸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다시 말해서 수사의 본질인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바라보고 가는 그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기문이나 황교안하고는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논리가 성립되는 바로 측면이 꽃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 소위 반기문, 그 다음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 총리 직무대행, 당대표, 대선주자, 이 길은 황교안의 길이고, 반기문은 보십시오. 외교안보 특보, 노무현 정권 때, 외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또,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꽃가마 타고 와서 대선주자, 이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은 보십시오. 윤석열은 국정원 댓글 조사하다가 좌천 물 먹었죠. 먹어도 한참 먹었죠. 자, 그는 고시를 갔다가 아홉 번째 붙은 사람입니다. 고시 낭인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철학적인 그만의 인간으로서 지니하는 그 고통과 현극의 길을 그 인간의 숙성된 모습을 가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대학의 재수생이라든가 또 늦게 고시를 합격한 사람들이라든가 불합격한 사람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끝내 합격한 사람들은 입지전적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 입지전적이란 것은 그 속에 철학적인 단상과 고뇌의 단상, 그 다음에 승리의 단상, 이런 여러 가지 철학적인 또 문학적인 또 서사시적인 서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그의 인간에 녹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고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현국의 길을 걸었습니다. 왜? 고시 합격했는데 검사인데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자꾸 하니까 권력은 원래 법과 원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법과 원칙을 좋아하지 않는 전형적인 정권이 문재인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했습니다. 검찰총장 되자마자부터 8월 달부터 7월 24일 날 검찰총장 임명이 됐습니다. 아, 청문회 했습니다. 25일 날 장관 임명 받았을 겁니다. 제가 이저 양영태 TV 방송이 첫 방송 19년 7월 17일 날 했습니다. 그때 첫 방송 제목이 뭐냐? 첫 방송 딱한 방송입니다. 한 커트인데 그 영상이 뭐냐? 윤석열 칼 어디로 향하나였습니다. 저는 이 정권으로 향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그게 첫 방송입니다. 왜? 그의 아버지, 윤기중 교수가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교수입니다. 경제학과 교수고,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맡았던 아주 원칙주의자이고, 굉장히 아주 깊은, 아주 덕목이 좋으신 그의 부친입니다. 윤석열 부친입니다. 근데 서울법대 아들이 합격했을 때 책을 하나 줬습니다. Free to choose라는 거.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선택의 자유.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튼 프리드만이 쓴그 책을 아들에게 선물을 했다는 겁니다. 서울대 학계가 선물로 말이죠. 그 책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가 준그 책을 그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속에 의미를 발견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날 윤석열이 걸어간 그런 철학의 기본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었느냐. 그날 첫 방송에 7월 17일 날입니다. 장관이 임명은 됐지만 청문회가 26일 날인가 아마, 야, 23일인가 24일 날인가 뭐 하여튼 23일 날인가 22일 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미리 방송 17일 날 재연재를 위해서 제 방송을 출범을 시켰는데 그 방송의 첫자락이 첫 제목이자 그완 아이템이 바로 윤석열 칼 어디로 향하나. 그래서 결국 문정권을 향한다는 결론을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내 나름대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칼을 들었습니다. 어디로? 정권의 심장부를 향해서 칼을 댔습니다. 제 예언은 그래서 100% 맞은 건 아주 그것이 처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처음 방송 나갔는데 예언이 100% 맞았다. 그 영상은 지금도 최초의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빼박 증거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게 제가 7월 17일 했는데 7월 23일인가 청문회를 거치고 25일인가 언제 그 하여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는데 임명장 받는 자리에서 살아있는 권력 검찰 우리 총장님 살아있는 권력도 우리 청와대도 비리가 있으면 또 민주당도 뭐 있으면 엄중 수사하십시오. 엄중 처리하십시오. 엄중히 대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윤 총장은 엄중히 대하기 시작하다가 정권 심장부 조국 후계자라고 할수 있는 그 사람에 팠습니다. 또 전부 전방위적으로 이 권력자들의 모든 부분들의 범죄들을 거악척결한다는 차원에서 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은 바로 그때부터 검찰총장을 25일 날 임명받고 8월 달에 조국 수사가 들어갔고 청문회 마지막 날 정경심이 기소됐습니다. 청문회 마지막 날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 검찰총장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는 그의 발언은, 그의 소신은, 그의 신념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과거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극의 길을 걸었죠. 그러니까 결국 반기문이라든가 황교안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대선 직행을 노리다가 어떤 정치판에서 한계를 드러내는 그런 소위 꽃가마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운은 절대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윤석열은. 그거는 저는 확신합니다. 왜? 현극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윤전 총장이 차기 대선의 그 시대 정신과 자신을 일치시킨 것도 큰 과제다. 맞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차기 대선의 시대 정신, 뭔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 시대 정신은 아마도 윤 총장이 잘할 겁니다. 차기 대선은 정권 교체는 그냥 정권의 교체 아니고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다시 되찾아오는 바로 이런 시대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권 단일화를 해서 절대적으로 일단 자기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정권을 야권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소위 후보자로 자유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그런 자세로 아마 대권에 임해야 할 것이다. 대권 단일화. 그런 부분. 예, 좋습니다. 차기 대선은
시대 정신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 큰 과제 맞습니다. 윤 전 총장을 상징하는 법치라든가 부패 척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반대 등의 키워드는 정치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이슈임에는 틀림없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민생 문제에 관심이 많은 지금 일반 대중에게는 직접 와닿는 어젠다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 신문의 지적입니다. 이 분석자의 지적인데 함에도 불구하고 이 민생 문제에 관심이 지대하게 오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회복해야 된다는 바로 이 부분의 문제가 크게 부각될 거다 이런 예측을 내놓고 있는 동아일보 이 분석 기사는 상당히 내용이 훌륭한 내용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총장이 사태를 앞두고 이틀 연속해서 법치주의 무너지면 가장 큰 피해는 국민에 간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도 바로 정계 진출을 하겠다는 그가 일반 대중과 연결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소위 아젠다로 보입니다. 왜? 지금 법치주의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가 법치주의가 말살됐다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법치가 말살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쇠퇴되고 이걸 소위 문재인을 향해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가장 가슴 아픈 비판을 아마 처음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받았을 겁니다. 대통령은. 그러면 결국 뭐냐?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 받는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왜 윤석열 총장이 그것을 강조했느냐 하면은 그것은 일반 대중과 연결시키기 위한 그러한 교감의 어떤 필연성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부터 해야 할 길은 바로 이 언론에 나온 그 윤석열이 풀어야 할 세 가지 숙제 중에 검찰 수사 악연을 풀고 반기문 시즌2가 안 되고 또 어젠다를 정확하게 찾아야 된다는 이런 분석은 굉장한 함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기문 시즌2는 제 의견은 안 된다. 절대 안 될 수 있다. 절대 안 될 것이다. 왜? 반기문, 황교안 등등 대선 주자는 항상 꽃가마의 길을 걷고 고건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꽃가마의 길을 걸었지만 바로 윤석열은 현극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 현극의 길을 걷는 그것은 정말 죽음과 사투했던 그런 길이라고 볼 수 있죠. 윤석열의 길은 권력과 싸웠으니까요. 혼자 그 권력과 추미애한테 당한 거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조국한테 당한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박범계에게 당한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게 다 권력의 후신들입니다. 뒤에는 후견인인 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나서 목숨을 부지한 채 웅비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윤석열 총장은 전 총장이 되겠네요. 이제 풀어야 할 세 가지 숙제는 이거 외에 아마 두 가지 숙제는 풀고 한 가지 반기문 시즌2 안 되기라는 그런 명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100% 안 될 것이다. 왜? 이미 윤 총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성돼 있다. 왜? 이분들 꽃가마 길을 걸은 사람하고 윤 총장은 현극의 길을 걸은 사람하고 차별성이 벌써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철학적으로 이미 숙성이 돼 있다. 이 권력과 한 사람의 윤석열과 이 거대한 대한민국의 권력과 싸운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기 때문에 그를 완전 초보로 두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는 초보는 아니다. 정치 초년생이 아니고 내재적 정치 만년생이 될 수도 있다. 그는 많은 것을 많이 느끼고 많이 숙성하면서 검찰총장을 수행하는 동안 그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으로부터 창과 방패로서 만신창이가 된 사람 그러면서도 굳건하게 살아나온 철인입니다. 네,
그런 장점도 있다는 거.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뛰어났던 자유대한민국이 내일 태양은 떠오릅니다. 다시 그 태양과 함께 자유대한민국이 떠오릅니다. 네. 오늘은 어두운 시대입니다. 광풍이 부는, 한동훈 검사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이 시대는 광풍이 분다고. 미친 바람이 불어댄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내일이면 태양이 다시 떠오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